네, 저는 창작국악그룹 구루 대금 생황연주자 신선민입니다. 저는 투쟁팀의 아쟁을 맡고 있는 아쟁연주자 이건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에서 부지휘자를 맡고 작곡가 지휘로 활동하고 있는 장태평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창작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경섭이라고 합니다. 작곡이 없어서 저희 단원 중에 그게 정말 큰 단점이었습니다. 멘토 멘티를 받으면서 구루의 단점을 정말 많이 보완을 한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끼리 연주를 할 때는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멘토 선생님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해보니까 저희 팀에서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선배 입장이라기보다는 같은 동료 입장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들 그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젊은 국악인들이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고 서로가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좀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플레이가운 팀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제가 멘토링을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드렸을 때 가장 흡수력이나 받아들이는 소통이 가장 활발하고 열정이 많았던 팀으로 기억됩니다. 투쟁이라고 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팀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작곡가들이나 편곡가들에 의해서 음악에 형성된 틀, 말하자면 형식을 빌렸던 그 틀을 벗어 던지고 연주자들끼리 즉흥적인 요소, 그리고 그들이 아주 저 밑에서부터 자기들의 테크닉, 저 위에 있는 테크닉을 다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곡들을 개발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샀고요. 우리가 좋은 음악,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도 즐겁고 기꺼운 음악을 만들어야 대중들은 더 들어주고 광주 지역에서 우리 음악이 좀 더 보다 활발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잘못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끝까지 가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끝까지 가도 모르는 경우는 선배 연주자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좀 구하거나 그리고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되는 음악들을 레퍼런스들을 좀 찾아보고 그 음악과 비슷하게 만들어보고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런 결과물들을 자꾸 만들어내길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